왠지 캠핑 분위기. 누굴까? 누구지? 아니, 오늘이 제일 궁금해. 친구면 영어, 그리고 형이면 한국말. 알았죠? 와, 멋있다. 약간 닮은 것 같다. สวัสดีครับ พูดไทยได้ไหมครับ Hey. Hi. Do you speak English? I'm from America. My name is Johnny. Johnny? Yeah. How are you? 元気? 일본데요? 건니치와. 미국 같은데? 가와이네. 이거 일본어야. 아나사, 오니짱. 悪い人じゃなくてすごいいい人なんだけどそこにいるね監督にね日本語喋ってこいって言われたの。最初に 형이 한국어 잘해. 우이. 한국어를 잘한. 와 신기. 귀엽다. 왜 이렇게 피부가 젊니 너희들은? 어린이니까요. 한국어 잘 들어가셔. 긴장했어요? 너무 긴장돼요. 저도 긴장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다 친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반말할까? 오, 좋아, 좋아. 안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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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4살. 아. 컨셉이야, 컨셉. 맞춰줘, 맞춰줘. 보면 사이였지? 맞아, 난 15살이다. 오. 젊네. 아까 그 태국에서 자주 먹는 과자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먹어볼래? 어. 일본에서 사왔어 지금. 와. 형 순간이동 해서 갖고 왔어. 재미없지? 미안해. 재밌는데요? 고마워. 과자 자주 먹어? 응. 이거 진짜 매운맛이고요. 어. 나는 못 먹겠다. 어, 벌써 매워. 맵지? 야, 별로 안 매운데? 안 매워? 응. 진짜 매워! 쌀으로 만든 건데 먹다가 이빨 깨질 수도 있으니까 아~ 조심히 먹어. 축구 끝나면 맨날 그거 먹었어. 옛날에. 어. 한국어 공부하는데 어려웠어? 진짜 어려웠지. 진짜? 진짜? 어려웠어. 그러니까 왜냐면 문법은 아예 달라. 근데 그럼 한국에 온 계기가? 아. 나는 솔직히 연예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연예인? 꿈을 찾아왔어. 가수? 어.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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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되고 싶어서 왔어. 아기 때부터 계속 음악 좋아하고 한국 가수분 보고 되게 너무 멋있고 맞아, 무대도 맞아. 예쁘고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래서 시작했지. 근데 재밌어. 그러면은 혼자 온 거야? 15살? 혼자. 너무 힘들었겠다. 한국은 좋아? 한국 좋아. 한국 음식 맛있고 사람들이 더 좋고. 근데 되게 힘들더라고. 왜냐면 되게 문화도 다르고 친구도 없어, 형. 친구도 없대. 친구들 새로 사귀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하은이는 친구들이랑 뭐 하면서 노는 게 제일 재밌어? 나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노는 게 가장 재밌어. 경찰 도둑이라든가. 다 똑같구나. 놀러 가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장난감 파는 데 있으면 들어가서 구경하고 약간 그렇지. 보이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으면 먹자면 이렇게. 태는 태국에서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아? 우리 때는 그냥 우리 때래.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냥 딱 뭐 야구? 볼레볼? 가끔 친구랑 같이 바다 가서 그냥 같이 앉아서 뭐 모래에 같이 놀고. 한국에서는 그거잖아. PC방에서 애들 놀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TV 게임을 해. TV가 있었어? TV? TV 있었어요. 얇은 TV잖아, 너희들은. 얇은 TV 아니었어. 두꺼운? 두꺼운. 브라운과. 알아? 이만했어. 그러면 멀리는
멀리 있어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까이 볼 수 있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잔디밭이 엄청 넓어. 우리끼리 막 미식축구도 하고 농구도 많이 하고 밖에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 우리 학교는 강 옆에야. 그래서 학교 끝날 때 배 타고 우와, 진짜 밥도 먹고 좋았겠다. 진짜 재밌어 옛날에. 친구들이랑 옛날에 먹고 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게 그립진 않아? 진짜 사진 볼 때마다 진짜 다시 타임머신 타고 가고 그치. 싶어. 되게 너무 자유로웠어. 아무래도 뭐 부모님도 거기 계시고 친구들도 다 거기에 있고. 미국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 미국에 그냥 정말 좀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꿈을 향하는 마음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계속 꿈 위에서 계속 집중한 것 같아. 같이 나랑 그 꿈을 이루어자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사실. 그 친구들이랑 지금 열심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어. 지금 삶에 만족해? 아니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는 만족한 것 같아. 나는 후회하지 않아. 지금 나 후회하면 그때 나 아니잖아. 그래서 그치. 나의 시간 지나가면 그냥 그때 나는 선택하는 거라서 후회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나 연예인 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왜? 이게? 스타일이랑 스타일? 스타일 좀 괜찮아? 나 오늘 약간 좀 포근하게 왔거든. 그래? 외국인 친구 이렇게 만난다 해서 내가 생각하는 신기하거나 멋진 거를 준비해봤는데 이게 핫팩인데. 와 진짜 귀엽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핫팩이야. 나는 말이지 뭐 장갑을 준비. 나 진짜 장갑 필요했어. 날씨가 너무 추워서 손 다 까졌어. 진짜 잘했어. 감사합니다. 나도 뭘 가져와야 되는데. 슬라임이라는 건데. 슬라임! 개인적으로 이 색깔을 진짜 좋아해요. 그러면 나에게 진짜 큰 의미가 있는 색깔이거든. 반짝이도 넣어볼래? 처음 만져봐, 거의.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우와! 이거 지구 보니까. 오, 지구. 시간 날 때마다 이거 보라고. 좋다. 색이 진짜 크지? 이게 다 붙어있는 거잖아. 맞아. 어른이 되면 진짜 많은 세상 돌아다녀봐. 그러면 너희들 알 수 없는 문화가, 사람과 생각이 더 알게 돼. 그러면 되게 재밌어. 재밌으면 뭐 탐험이지. 그치. 한국에 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되게 멋져 보여. 화이팅하고 잘 되길 바랄게. 만나서 반가웠어, 진짜. 핸쉐이크하자, 우리. 벌써 마무리예요? 헤어질 시간이 됐대. 응. 오늘 어땠어? 좋았어. 너 멋있다. 왜? 뭔가 그냥 네 생각하는 대로 그냥 딱딱 약간 시원해. 나도 약간 시원한 스타일이거든. 아 그래? 답답한 거 싫잖아. 우리 좀 비슷하구나. 아 누구야? 요즘 좀 인기 있는 애들이라고 NCT라고 있어. 아니 NCT 알아? 아니. 한번 보면 되지. 너 신난다. 모르겠어? 뭐? 좀 나 니은 사람 있는 것 같지 않아? 어? 이게 나야. 아 너야? 어. 아 그래? 이때는 머리가 좀 길었어. 아 너 믿기지가 않네. 그 스타일 멋있다며. 그 스타일 때문에 나 멋있는 사람 됐어 지금. 아 그래? 알았어. 몰랐어. 믿기지가 않아 지금도. 모일 수도 있어. 괜찮아. 다 사인해주세요.